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고 계시죠? 아침에 떡국도 끓여놓고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의 말들을 주고받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여사님이 전해주셨는데 며느리가 골라줬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사님은 그 이쁜 그 가방, 명품 가방을 사서 며느님한테 선물하고 또 며느님은 그 가방을 받고 감사하다고 화분을 사주셨나 봐요. 예, 정말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흐뭇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저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판매한 아이 중에 수피아분 남아있고요. 뒤에 또저 아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판매가 된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좀 명품화분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려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비싸? 요란하게 화려하네. 이러시면서 말이죠. 그럼 준비한 애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비한 화분은 노화 화분입니다. 전 노화 화분의 이 아이를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굉장히 색감이 아름답고 화사해서 가슴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노화하면 여러분 빨리 생각나시는 게 노화의 방주죠. 세상이 물로 멸망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선택된 동물들이 실려있던 방주가 노화의 방주인데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나 봐요. 이곳에 그 생명을 심어서 새 세상을 열다는 거대한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입구는 11cm예요. 11cm인데 전주가 좀 있으니까 내경은 10cm가 되네요. 키는 14cm입니다. 이런 사각형이고 롱분인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있는 거 아시죠? 이 사각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각형을 만들다 보면 저 끝에 이음새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각형이 이렇게 반듯하게 안 간다고 그래요. 불을 떼다 보면 틀어지고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하면 대부분 꺼려 하시더라고요. 자,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1월 21번 이 아이는 로즈붓이에요. 색감이 정말 환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양귀비꽃 한 다발 선물로 드리는데요. 여기 화면이 넘쳐서 이쪽에도 양귀비가 있고요. 이쪽에도 양귀비가 있어요. 노화라고 써있죠. 자, 양귀비 화분 여기가 1번이고요. 2번은 튤립입니다. 노란색 튤립이 있어서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봄을 맞이한 것 같아요. 이런 두 아이가 세트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1번, 2번. 네, 가격대가 10만 원이라 좀 고하기 때문에 전 낱개로 판매를 해요. 1번, 2번입니다. 세트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빨리 찜해 주셔야 될것 같죠? 오늘 준비한 아이는 2월이라는 분입니다. 창부분이네요. 입구가 14.8cm, 거의 15cm가 되고요. 이쪽 분홍색은 15cm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0.5cm예요. 자, 3번은 분홍색이고요. 장미꽃이 있습니다. 4번이에요. 4번은 파란색이고요. 하얀 안개꽃과 커다란 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아름답죠? 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작가님은 색감을 다 칠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림을 남겨놓으셨는데 다 계산된 거죠. 너무 요란하지 않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색감을 좀 그냥 남겨놓으셨는데 색감을 칠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겨놓으셨는데 그것 또한 매력인 것 같아요. 다리는 이런 아치형 다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치형 다리예요. 이 아이도 입구가 좀 전주가 이렇게 꼭 모양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내경은 13.5cm가 됩니다. 커다란 창분이에요. 가격대는 8만 원입니다. 3번, 4번. 세트로 가져가셔도 되고 낱개로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각 자신의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수선화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 예전에 판매되었던 아이죠. 8만 원짜리 아이가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 옆에는 이런 국화분이고요. 여기 목단꽃도 참 아름답습니다. 튤립분도 있어요. 5번입니다. 리본으로 별꽃을 모아놨고요. 이렇게 카키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5번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꽃은 15cm예요. 15cm, 키는 13cm 됩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15cm인데 내경도 뭐 14.14cm가 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5번이에요. 앞모습은 이렇고요. 뒷모습도 너무 이쁘죠? 자, 아주 깨끗한 국화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드는 아이죠. 자, 사이즈는 14cm예요. 14cm, 키는 12.5cm입니다. 이 아이도 8만 원입니다. 6번이고요. 뒷모습도 너무 이뻐요. 난 너무 이쁘죠? 깨끗한 국화 6번입니다. 7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단꽃인데요. 이렇게 이 화분하고 이 목단꽃의 위치가 너무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크기가 14.5cm가 됩니다. 그 내경은 13.5cm 되고요. 키는 13cm입니다. 7번입니다. 자, 앞모습은 이렇고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뒷모습마저 너무 아름답죠? 이 아이 7번입니다. 8번도 화려함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꽃들과 커다란 튤립이 있습니다. 이 바탕색이 진한 와인색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이 고급지죠? 크기가 15cm 있네요. 그래서 내경은 14cm 되고요. 키는 12cm가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화분 중에 이 아이가 제일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뒷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5번, 6번, 7번, 8번. 8만 원입니다. 골라가시면 돼요. 이번에 준비된 아이는 앨리스라는 화분이에요. 이상한 날의 앨리스, 그 앨리스인 것 같아요. 화분에도, 다리에도 이렇게 끔찍한 하트 모양을 만들어줬고요. 이 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인가요? 그분이 좋아하셔갖고 상을 줬다는 등뭐 이런 그 세계적인 그 환상 환타지 소설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 아이는 9번이고요. 이 아이는 10번이에요. 이렇게 두 아이 붉은 톤과 보라색 톤. 이 아이는 꽃이 두 송이 있고 이 아이는 커다란 꽃과 하얀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이 넓고 이 전조를 살짝 모아서 그 입구는 9.5cm, 10cm 돼요. 자, 키는 10cm입니다. 이 9번 앨리스 보라색이고요. 10번 앨리스는 이런 빨간색과 보라색 꽃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7만 원입니다. 흔하게 만날 수 없는 아이여서 가격대가 좀 있어요. 앨리스라는 화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9번이고요. 이 아이는 10번입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앨리스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화분입니다. 어제는 작은 아이를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몸집이 좀큰 아이예요. 자, 입구가 13cm입니다. 13cm. 여러분들이 이 창을 심을 때 제일 선호하는 그런 사이즈죠. 자, 요 아이 13, 그리고 키는 10.5cm 되는 아이예요. 자, 11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푸른색이 이쪽에 있는데 나비와 꽃이 푸른색이에요. 근데 이쪽에 붉은 톤만큼이나 이 푸른색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아이입니다. 몸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화분이에요. 12번입니다. 12번 이쪽에는 파란 꽃이 있고요. 나비 색깔도 오묘하네요. 그리고 빨간 좀 주황색 화무쌍이에요. 이 도도 화분은 이렇게 났을 때 하나, 이렇게 났을 때 하나, 또 이렇게 났을 때 하나, 매번 여러분들이 실증 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화면이 다 다릅니다.
11번, 12번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자원공방입니다. 요렇게 이쪽에 새 아이하고 요 하나의 가격이 틀린데요. 여인의 자택가 있는 이 아이를 많이 준비하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없어서 딱 하나밖에 준비를 못했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꽃그늘 아래 여인이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꽃그늘, 이쪽에도 꽃그늘. 자, 이쪽은 아래에서 꽃이 올라가고 있고요. 뒷모습마저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꽃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입구가 좀 독특하죠? 여기 라인을 따라서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나름 신경 쓰는 그런 화분이에요. 입구는 12cm, 키는 11cm. 여기 높은 데는 12cm가 됩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이고요. 앞에 화면은 다 내려왔고, 옆에 화면이 이렇게 그 다리가 만들어진 아이예요. 자, 13번 이 아이는 6만 원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사면이 다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원더 비싸고요. 14번은 이런 아이예요. 해바라기와 나비가 있죠. 이렇게 뒷면에는 흩날리는 꽃잎만 있어요. 이 아이 14번입니다. 자, 15번은 노란 꽃과 파란 나비예요. 이런 모습이고요. 16번은 함박꽃과 나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재볼까요? 이거는 11.5cm, 11.5cm, 11.5cm. 키는 10cm가 되겠어요. 14번 5만원, 15번 5만원, 16번 5만원입니다. 자원분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분에 텃밭이 빠지면 안 되죠. 이 텃밭은 제가 갖고 온 아이들 다 판매가 됐고, 양귀비 하나와 수국 하나만 남았어요. 아주 깔끔한, 굉장히 깔끔한 화분이고요. 화분 모양이 이뻐서, 뭐라고 할까요? 막, 그냥, 퍼펙트한 느낌? 완벽한 느낌이 드는 아이입니다. 섬세한 그림. 양귀비가 있고요. 수국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입구가 10.5cm, 양귀비는 10.5cm, 수국은 10cm가 되고요. 키는 양귀비는 9.5, 수국은 10cm가 됩니다. 이 아이는 볼이 넓은 데, 입구가 넓은 대신 키가 살짝 작고요. 수국은 키가 조금 큰 대신 입구가 살짝 작습니다. 17번 양귀비 53,000원, 18번 수국 53,000원입니다. 어제 연합은 3종 세트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딱한 세트밖에 없어서 한 번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도 하나 더 준비해봅니다. 입구가 9cm, 여의도 9cm, 여의도는 8.5cm, 여의가 살짝 작아요. 키는 11cm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하얀 색과 빨간색에 주황색 꽃이 있고요. 하얀 꽃에는 파란 보석이 있습니다. 녹색과 보라색에 빨간 꽃이 있고요. 하얀 꽃에는 역시 붉은 보석이 있네요. 그리고 노란색과 주황색, 굉장히 상큼한 조합이죠. 보라색 꽃이 있고요. 하얀 꽃에는 노란색 보석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원화분 2만 원짜리예요. 3종에 6만 원 되겠습니다. 네, 명품 화분에 읍내분이 빠지면 안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읍내분이 다 판매가 되어서 농분, 검정색의 농분 3개만 있었는데, 또운 좋게 이 붉은색 농분을 찾았어요. 오늘 이렇게 두 아이만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여사님께서 붉은색 7만 원짜리 농분을 애타게 찾으셨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준비를 해 드렸네요. 이 아이는 7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요 4만 원짜리하고 몸매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커요. 입구는 10.5cm, 키는 15.5cm 됩니다. 이 잘록한 몸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 같죠? 이 아이는 20번은 7만 원이고요. 21번은 4만 원입니다. 입구는 9cm, 키는 13cm 됩니다. 이 아이는 4만 원이에요. 20번, 21번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고, 낱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